내일 보면 좋을 종목들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내일 보면 좋을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재료 공정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일단 재료 공정기는 이제 변압기 쪽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과거에는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미국의 수출과 수주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게다가 또 LNG와 같은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전력이 생산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에 따라서 일정한 전압을 송출할 수 있는 어떤 관련된 전력 기기 쪽이 부각을 받는데 그중에 하나 변압기 쪽도 같이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전히 변압기에 대한 쇼티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한때 재료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민간발전 사업자, 뭐 철도 건설 쪽으로 한정적으로 납품을 하던 상황 쪽에서 미국에 한번 진출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멕시코라든가 LA 쪽에서 어느 정도 어떤 수출하는 이력을 쌓다가 이번 2021년 말이었죠. 이때 미국의 7건의 수주가 같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주가 확대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올해 누적으로 수주 계약 금액을 보게 되면 약 한 2,200억 가까운 모습들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보여주지 못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이끄는 걸로 이어지고 있고요. 한 3분기 매출이 450억대 가까이 이어지고 영업이익이 한 70억대. 그래서 한 작년 동기 대비 60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텐데 이렇게 되면은 50억에서 70억씩 영업이익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 연간 영업이익 200억대는 자리 잡지 않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시총이 1,5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주가가 이를 못 따라갔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최근에 주가는 생각보다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다시 어떤 모멘텀만 마련되면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다음 저항권 때 약 한 12,500원대 부분까지 신고가를 나가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손절가는 7,6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료공정기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변압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은 방금 전에 저희 아래 하단에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일단은 뭐 시장이 오늘 좀 반등에 실패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시장이 돌아선다라면 낙폭과대 종목군들 물론 이제 지금 다 낙폭과대 종목인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받쳐지는 종목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좀 봤고요. 환율 효과가 좀 계속 기대가 되고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 판매되는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환율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3분기 실적이 뭐 꼭 환율 효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량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모멘텀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올해 글로벌 메이커 브랜드 중에서 현대차만큼 전기차 관련해서 성장을 보여준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은 앞으로도 좀 더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또 기대감인데 뭐 오늘 뭐 미국 부통령이 와서 뭐 정상회담 뭐 이런 만남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얼마나 큰 기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IRA 법안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힘을 쓰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이 좀 투자 심리를 일정 부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뭐 스토리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뭐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뭐 시초가 공략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좀 고점 언저리죠. 19만 5천 원, 20만 원으로 잡아놓고 있고요. 17만 5천 원 어찌되었든 어저께 형성했었던 저점을 좀 크게 하회한다라면 뭐 현대차뿐이 아니라 모든 종목이 좀 위험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과 환율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현대차, 내일 시초가 공략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한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대표님. 네, 두 번째로는 FNF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동향은 일단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FNF 하게 되면 MLB죠. 그리고 또 MLB 키즈, 그리고 또 디스커버리까지 상대적으로 모자인데도 고가고, 그리고 또 티셔츠도 고가인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또 하나 골프 브랜드죠. 테일러메이드의 지분을 투자해서 이를 또 어느 정도 성과로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테니스 브랜드 세르지오 타키니, 이쪽도 지분을 인수하면서 요즘 또 테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들도 하나의 패션으로 이용하자라고 하는 생각들인데, 근데 내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쪽의 브랜드 매출을 거의 한 20% 이상 끌어가기 시작하면서 면세 천혜를 제외해도 이 정도 수치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회복세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쪽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봉쇄 이후에 6월 달 기준부터 플러스 성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8월 달에는 영업이 정상화됐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중국의 오프라인 매장이 지금 현재 한 850개, 내년에는 한 1,150개까지 늘면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키우겠다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매출이 한 1,700억 대, MLB만 그 정도 생각하면서 올해도 한 38%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이에 따른 성과를 충분히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5,600억 대, 내년이 7,000억 대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게 되면 아무리 의류 쪽에 대한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성과는 계속 이어진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이 5조 5천억이 조금 안 되는데 내년 성장까지 거의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가격대 거의 횡보하는 흐름들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저항권들 다시 신고가를 시도하는 관점으로 들어간다라고 되면 약 한 18만 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FNF까지 내일 공략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도욱 캐스터 수고했습니다.